사모님, 수미 씨. 안녕하세요. 그래, 그동안 잘 있었어요? 아, 수미야, 인사드려. 유 팀장님 어머니셔. 아, 안녕하세요. 한수미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엄마, 나 손이 좀 끈적거려서 그러는데 손 좀 씻고 올게요. 그래. 저기 엄마, 저 이걸로 개선하고 올게요. 어머, 그래, 그래. 형님, 근데 저번에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? 저기, 여기서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내일 오후에 시간 어때? 괜찮으면 내일 그때 만났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. 아유, 어쩌죠? 내일은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. 내일 모레는 어떠세요? 무슨 급한 일이신가요? 아니, 저기 그냥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, 그럼 내일 모레 만나는 걸로 하자고. 엄마! 응. 계산 다 했어요. 어, 그래. 저기 그럼 저 우리 먼저 가볼게. 여보세요? 아, 저예요. 아까 아침에 당신이랑 아버님 보모사라 백화점 온다 그랬잖아요. 아니에요. 아니, 다 골랐어요.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그래 줄래요? 이 옷도 괜찮긴 한데 이 옷 어떠세요? 이 색이 사장님께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. 알았어요. 이제 금방 들어갈게요. 예. 정말 따님께서 패션 감각이 탁월하세요. 따님께서 고르신 옷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옷이거든요. 아, 저 이분 따님 아니에요. 우리 엄만 저분이세요. 어머, 그러세요? 아, 죄송해요. 전 두 분이 너무 닮으셔서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유 팀장 같은 미인과 닮았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은데요? 지수야. 저기 집에서 전화 왔는데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. 네. 그럼 저희 먼저 가볼게요. 아, 안녕히 가세요. 다음에 봬요. 그럼 저기 나중에 보자고. 엄마, 아까부터 표정이 별로네? 혹시 사모님 때문에 그러세요? 아니야. 아니긴. 딱 보니까 그런데 여보. 엄마 아까 사모님 만나신 후로 한마디도 안 하신 거 아세요? 엄마가 그랬어? 네. 근데 나랑 사모님이랑 진짜 닮았나? 저번에 사장님께서도 나랑 사모님이랑 닮았다고 하시던데. 아니야. 넌 아버지 닮았어. 그래요? 난 엄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? 가자, 얼른. 아버지 기다리죠. 네. 형, 쇼핑 중인데 기분 망쳤어. 왜? 저 아줌마가 언니 반대하는 아줌마잖아. 아무리 유감독이 잘났고 언니가 이혼녀라고 해도 그렇지. 언니 울고불고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나. 끝난 얘기를 왜 꺼내고 그래? 근데 엄마, 유 팀장이랑 저 아줌마는 하나도 안 닮았다? 그래? 엄마, 내 거 다 사고 언니 것도 살까 봐. 언니 거? 응. 인부복 다 치우고 나니까 옷장이 너무 허전하더라고. 엄마는 항상 수미가 철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. 있지. 오늘 아침에 언니 방에 갔었는데 오늘 만난 데는 그 싱글맘이랑 통화하고 있더라고. 근데 애기 울음소리 나니까 언니가 갑자기 막 슬퍼하는 거야. 그랬어? 응. 그래 놓고 식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잖아. 바보같이 꼭 그렇게 티를 안 내. 그래, 언니 말은 안 해도 요즘 많이 힘들 거야. 영주씨, 이거 혜안이 쓰라고 가져왔어요. 이걸 다요? 이걸 다 혜안이 주라고 가져오신 거예요? 네. 이거 다 새 건데 왜 다 혜안이를 주세요? 콩지 태어나면 쓰셔야죠. 전
유산했어요. 네? 그렇게 됐어요. 세상에. 어떡해요, 언니. 저기 알아봤는데 혜연이 봐줄 만한 곳이 있어요. 동사무소 가서 모자가정 신청을 하면 놀이방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. 보조금도 조금 나오고요. 한 달에 120시간씩 아기 봐주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대요. 죄송해요. 이렇게 힘드신데. 그것도 모르고 제 생각만 하고. 어쩐지 혜원이 예뻐하셨는데 얼굴도 제대로 안 보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. 언니. 괜찮아요. 얼른 받아요. 네, 유감독님. 네. 아, 영주 씨가 일할 만한 곳이 생겨서 전화했어요. 아, 노인복지회관인데 영주 씨 연락처를 남겨놨으니까 곧 연락이 갈 거예요. 아, 그리고 혜원이 봐줄 만한 곳도 알아보고 있어요. 그건 한 작가 언니가 알아봐 주셨어요. 지금 와 계시거든요. 한 작가가 영주 씨 집에요? 아무튼 잘 됐네요. 너무 고맙습니다, 감독님. 네, 또 전화 드릴게요. 일자리 구했대요? 너무 잘 됐다. 두 분 덕분에 저 정말 살았어요. 언니, 저 정말 이런 선물 받아도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세상에. 우리 혜원이 호강하겠네. 언니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영주 씨, 나 이만 가볼게요. 오늘 여동생 생일이거든요. 곧 아빠가 데리러 온다 그래서. 왜요? 그냥요. 부러워서. 아직 가족들하고 연락 못했죠? 네. 아마 여전히 이해 못하실 거예요. 저요. 빨리 돈 벌어서 이사 가고 싶어요. 이렇게 빚도 잘 안 들어오는 집에 사는 거 혜원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요. 언니, 저 아직도 엄마 생각하면서 자주 울어요. 내가 제일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. 가족들한테 외면받은 상처 아마 오래 가겠죠. 그렇지만 그것보다 혜원이한테 나 말곤 다른 가족이 없다는 거.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. 내 사랑만으론 부족할까봐. 그게 제일 미안해요. 아, 죄송해요, 언니. 너무 제 얘기만 해서. 영주 씨. 네?